임신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. 임신 여러분도 떨릴 거예요. 네. 이분들을 보면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. 네. 불러볼까요? 핑크! 2년 동안 크고 작은 스캔들이 많았어요. 네. 네, 뭐 연애를 은근히 많이 하셨죠? 나도 제주 살 땐 우아한 공주였거든. 우와, 너무 신기하다. 자, 일단 그럼 출발할까요? 네. 자, 그럼 출발. 출발. 형님, 근데 형님은 핑클이란 그룹 알아요? 사람을 뭘 알고 있어. 노래, 제일 유명한 노래 하나만. 내가 기억을 안 나는데 핑클 노래는 무조건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광장에 틀어놓는 음악이야. 내가 어렸을 때는. 맞아요. 네. 젊었을 때, 그치? 뭐 네. 스키장이나 뭐 스케이트장. 어디 광장에서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음악을 항상 틀어져 있잖아. 형님 어렸을 때는 카세트가 없었을 텐데요. 전축. 야, 어렸을 때는 아니구나. 내가 그래도 형님 40대 시절. 아니 30대. 어 30대 뭐? 내가 청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맞잖아요? 98년도 데뷔했어요. 98년. 한참 어려우실 때. 98년이 무슨 IMF 때 슬플 때구나. 98년도에 딱. 블루레인 그때 누님 기쁜 우리 토요일만 요런 느낌에서 무대하고 막 맞아요 그랬었죠. 그게 머리... 첫 방송 아 그죠 그죠 네. 그리고 내 남자친구에게 루비까지 딱 이어지고 야. 난 진짜 완전 나 99년도에 나 공고 원주 공고 입학할 때 그때 이제 그 저기 나 영원한 사랑 약속해줘. 아 그건 알지 그 노래. 저기 막 진짜.